망우산 공동묘지에 왔습니다. 인사하고 출발합니다. 네, 세라입니다. 그럼 마천입니다. 네, 일입니다. 재우수입니다. 세나입니다. 샤시자입니다. 양파입니다. 미호입니다. 시카초입니다. 좋아요입니다. 어필입니다. 나시댕입니다. 산산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내가 한 가지 깜빡한 게 있어요. 산산산에서 뭘 알고 싶습니까? 산산산이 왜 산산산이냐는 얘기예요. 아차산, 용마산, 망우산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망우산, 앞으로 산산만 하세요. 마지막 망우산은 분명히 코스 좀 관리 좀 하고 그런 얘기 하세요. 예? 앞으로 잠바 다 찢어지고 카페 이름을 산산만 하세요. 이거 통편집 하겠습니다. 형제 약수터 가는 길 탐낙길 미션이 됩니다. 천천히 걸렸어. 여기서 잘해야 돼요. 여기는 나스댕의 그지 같은 미션 아니죠? 누가 만들었습니까? 탐낙길입니다. 우리 바이크 캠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잘 넘어갔고요. 잘 넘어갔고요. 아이 위기. 나스댕이 가만 보면 우리 편은 아니에요. 완전 적군이에요. 어? 좋아요. 아. 탐낙길 미션 천천히가 중요한 것 같아요. 치고 치고 넘어가. 아, 여기를 못하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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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가 관건이에요. 여기가. 아, 나스댕의 이제 편파적인 코스 선정이죠. 우리는 여기를 해본 적이 없고. 아, 대나님 잘 들어갔어요. 아. 좋아요. 좋아. 요. 이 선수가 시범을 보이겠답니다. 이 선수 잘 들어갔고요. 잘 들어갔어요. 마지막 관문. 여기가 또 아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성공했습니다. 그래, 여기 잘 빠져나가야 돼요. 없어요. 아스댕님 응원이 아주 요란하고요. 잘 꺾었어요. 아유, 앞에 돌뿌리가 또 걸리네요. 제우 스님 중 아니에요. 자, 살렸고요. 아. 자, 필레. 여기를 통과! 일단 했어요. 통과했어요. 어렵게 통과했고요. 마지막 관문! 넘어를 못 가네요. 좋아. 아, 코스타. 아, 됐어. 올라오면 되는 거지. 아, 코스타. 반. 그냥 뭐 지나가는 길이야. 야, 코스타. 개구생 시작되는 곳입니다. 개구생하러 갑니다. 개구생하러 가요. 레오님이 선두예요. 젊은 사람들 뭐합니까? 맞아요. 여기 완빵 쳐야 돼 오늘. 자, 오늘 완빵이 목표입니다. 완빵. 투빵. 투빵 안 쳐줘요. 투빵. 저 뒤에 끌고 오는 1위 선수 뭡니까? 이 선수 가빠 빠졌어요 오늘. 아, 이거 먼지 나서 이거 어떻게 쫓아가? 먼지가 너무 심하다.
어, 여기야? 저, 나 선생님. 말씀하세요. 네, 저 통행세 1년치 냈습니다. 아직 예, 산산산까지 하겠습니다. 아, 통행세 받았으면 받았습니다. 예, 이제 2000년도에 받으십니다. 2020년도. 예, 알겠습니다. 전기세는 낭비 받겠습니다. 통행세 냈습니다. 예, 너무 싸다. 자, 바이크 캠프 팀과 이제 우리가 식사를 마치고 저희는 이제 아차산을 넘어서 퇴근을 해요. 참 특이한 선수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 나오면은 이거 일일이 끕니까? 우리한테는 그런 거 없어요. 자, 이리 선수 시범을 이제 보입니다. 스탠딩하고 스탠딩은 안 해도 뭐 누가 뭐라고 안 하는데. 야, 그런 거 안 해도. 아, 이거 한번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발끼? 겁나 못하는디? 아씨, 아씨. 어디서 본 건 있어 갖고. 네, 이렇게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리 선수 잘 타니까 그렇고요. 자, 스님 이제 산산산 돼지 중에 한 명. 네. 자, 앞으로 몸을 많이 가면은. 몸무게가 많이 나와서 이제 안 됐다고 이제 핑계를 댈 수 있고요. 가벼운 어필님? 가벼워서 안 되나요? 아까 피자 겁나 먹더만. 무서웠습니다. 다 기술이 있어야 되지. 그냥 낀방구로 안 됩니다. 절대로. 낀방구로 안 돼요. 어필님? 그렇죠. 좋아요. 아, 막판에 중심을 못 잡았네. 앞바퀴만 올리고 지그시 밀어보세요. 올리고 지그시 밀어요. 어, 자세는 좋았는데. 자세는 좋았는데 잘 못 들어갔어. 그렇죠. 예. 아, 정확히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걸. 자, 지우스님 이런 거 그냥 올라가 줘야 돼요. 좋아요, 좋아요. 아, 이게 봐, 1대1로 다시. 지우스님 이거를 힘으로 치려고 하면 안 돼요. 선수가 이거 자전거 타시냐? 어필링 걸로 한번 해봅니다. 일단 되긴 됐는데. 예, 이거예요 사실은. 이거예요. 예.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그렇죠. 예. 와, 겁나 이 정확한 게 나온 거예요. 엄청 떨어졌어. 예, 진입할 때 벌써 그렇죠가 나오는 겁니다. 예. 힘이 아니에요. 그렇지. 아, 아, 거기서 뒤로 몸이 빠졌어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진입은 좋았는데 이제 몸무게가 좀 나가니까 1대1이 좋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 생각이고요. 봐요, 안 되잖아요. 한번 이제 저 제우스님 걸 갖고 이제 이리 선수가 타는데 자기 기어비를 잘 찾아야 돼요. 산악 자전거는 저 몸무게가 좀 더 많이 나가면은 좀 가볍게 만들고 1대2입니다 지금. 1대2, 이리 선수, 쉽잖아요. 1대2. 딱히 올라가잖아요. 1대1로. 아, 어저께도 제가 이제 토요팀한테 잔소리 좀 한 곳이고요. 이거 우리가 일일이 끌고 다니면 쪽 팔려요. 산산산에서. 근데 올 마운틴이고 전기 자전거고 요 정도는 그냥 올라가 줘야 됩니다. 맞아요. 예. 맞아요. 자, 코스 어저께 말씀드렸죠? 왼쪽으로 바짝 붙어서. 그리고 자전거를 똑바로 세우고 지그시 밟는 게 요령이에요. 자, 갑니다. 이리 선수가 이제 시범을 보는데요. 잘 붙었죠? 아, 저렇게? 땡이죠? 아, 쭉? 저렇게? 다시, 다시. 아, 어저께 제가 잔소리 많이 한 곳. 어필님이 도전합니다. 요령은 정과동. 그렇죠? 아, 이게 아니고요. 이런 거 다 타고 올라가야 돼요. 일일이 끌면 쪽팔리죠? 너무 빨라요? 그렇지, 너무 빨라요. 그러면은 토크를 줄 수가 없어서 안 됩니다. 빨리. 좋아요. 천천히. 지그시 토크로 봤고요. 돌았죠? 자전거 똑바로. 아, 그걸 턱치기를 살짝 했어야 되는데. 참고로 어저께 토요 팀들은 참 쉽게 했어요. 지우스님. 똑바로 세우고요. 아, 아직까지 요령이 터뜨리게 안 됐어요. 이리 선수. 이리 선수 이제 시범 보일 때 최대한 천천히 예전에 제가 했던 것처럼. 천천히 부탁해요. 그렇죠. 천천히. 되게 쉬워 보이잖아, 그러면. 보는 사람도, 자, 할 수 있어요. 몸을 앞으로 가야 돼요. 똑바로 세우고요. 그렇죠. 앞으로, 앞으로. 그렇죠. 예, 어거지를 마지막에 살짝 위험하긴 했지만, 일단 요령은 그거예요. 한번 통과하면, 그다음부터는 쉽게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산산탄 MTV 가입하고 나오시면은 이런 거 다 가르쳐드려요. 돼지들은 약간 문제가 있고요. 여기도 이제 어제 토요팀한테 제가 이제 잔소리 좀 한 곳이고요. 오른쪽 라인은 타고 올라가다가 이제 저 같으면은 시퍼스트를 살짝 내려요. 정확했어요. 예.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막상 해보면 쉽지 않은 거. 님이 도전합니다. 이런 거 나왔다고 다 끌고 다닐 거예요? 다 타고 다녀야죠. 좋아요. 힘이 부족해요. 다시. 님. 예. 약간 다시 했으면 좋겠는데. 어필님 다시. 그렇죠. 이게 정확한 거고요. 예. 예. 상당히 정확했어요. 천천히 해요. 제우스님 좀 전에 성공했는데 약간 품질이 부족해서 제가 그 1% 부족한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제가 1%예요. 자, 이번에 깔끔한 동작을 한번 요구해 봤습니다. 그렇죠. 예. 좋았어요. 예, 좋았어. 인정합니다. 예. 오늘 아주 다리 풀려 갖고도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제우스님. 그렇죠.